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윤주원입니다. 10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의 대표 어린이 축제인 동화축제가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랜선으로 떠나는 동화여행을 개최합니다. 강서구가 지역 내 구민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공간인 디지털 영상 카페를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7일 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9일간 열리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 등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에게 사회보험은? 들락날락? 없으면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니까. 다른 나라, 아직 미가입? 다른 나라 얘기 아니에요? 돌림노래, 가입할 때까지 돌림노래 불러야죠. 다들 누려, 만족도 최고, 다 같이 누려야죠. 그럼 사회보험료 지원은? 돌림노래! 10명 미만 사업에 220만 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부담은 나누리, 혜택은 두루누리. 강서구의 대표 어린이 축제인 동화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취소되면서 지역 내 어린이들의 아쉬움이 컸었는데요.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랜선으로 떠나는 동화여행을 개최합니다. 이번 동화여행에서는 먼저 16일 오전 10시 매직 드로잉 가족극 두들팝이 공연됩니다. 본 공연은 16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 독서와 퀴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온가족 퀴즈쇼가 실시간으로 열립니다. 온가족 퀴즈쇼는 강서구 통합도서관 회원 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미래가 온다 바이러스와 쓰레기의 행복한 여행 도서를 읽고 참가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8개 도서관별로 부릉부릉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유리병 조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비대면 화상회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고가의 회의 장비나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에 강서구가 지역 내 구민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공간인 디지털 영상 카페를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디지털 영상 카페는 등촌 3동 주민센터 4층, 등촌 지역정보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카페에는 컴퓨터, 대형 모니터, 웹캠 등 영상회의를 위한 장비를 갖췄으며 1인용 공간으로 최대 2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1회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하며 화상회의, 인터넷 강의, 재택근무 등의 용도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영상 카페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나 현장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7일 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9일간 열리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 등이 진행됩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간의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고 모두 14명의 의원이 구두질문 15건, 서면질문 43건 등 총 58건의 구정질문을 펼쳤습니다. 이어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며 13일과 14일 이틀간은 각 위원회별로 활동이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제282회 임시회는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강서구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지난 봄부터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야외 치유 프로그램인 기억 담은 힐링판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는데요. 지난 5일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아 틀려도 괜찮아 안심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이날 안심마켓은 기억 담은 힐링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증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은 안심마켓을 열기 전 직접 심고 가꾸었던 고구마를 수확하며 보람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 시작된 안심마켓에서는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고구마와 호박,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과 전통 방식으로 담근 된장과 간장 등의 다양한 품목을 어르신들이 직접 판매자와 구매자가 되어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제작한 가상지폐와 할인 쿠폰을 이용해 장보기 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훈련했습니다. 야외로 나와서 사회활동과 인지치료를 접목시킨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년엔 이것을 점점 더 키워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시고 하나의 이제 나중에 저희가 수확한 작물들을 가지고 시장까지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번 프로젝트 외에도 지역 내 치매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와 인지 및 신체 기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